한번 버려졌잖아요. 네. 그 저기서 컸단 말이에요. 그게 떨어지니까 나서서 저기 옷으로 또 가려고 하나 봐요. 근데 저한테는 잘 오죠. 잘 저한테는 잘 오죠. 어, 이러. 삼촌아, 네. 옳지. 자, 밟아자. 저는 처음 보는데 이제 잘 오는데 저기 돌아와서 사람이 안 보이면, 여기가 안 보이면 아마 잘 따라갈 거예요. 한번 다시 안아보세요. 뒤에서 조심해서. 예, 그렇죠. 이쪽. 가보자. 이리와. 괜찮아, 이리와. 옳지, 이리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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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갑자기 잡으면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만져도 괜찮잖아요. 안 무섭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무잖아요. 갑자기 모르다가 다른 데 가서 만지면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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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그렇게 가서. 이리와, 옳지. 명령어도 같이 입혀서. 이리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이렇게. 예. 이리와. 그렇게 계속 지그시 뜨기지 말고. 예. 신호만. 딱 주고 놔주고. 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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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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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삼촌도 옆에 있을게. 아, 앞으로 있어야 네가 오지, 그지? 그래, 그래. 가자. 발에 안 걸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탱탱하게 잡아야 발에 안 걸려요. 힘은 안 줘도 되는데, 탱탱하게 이렇게 탱탱해야 안 걸리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딱 신호만 주고, 그렇죠. 이렇게 오죠, 그죠? 네. 지그시 땡기면 싸우는 게 되거든. 놀이가 돼버려, 놀이가. 옳지, 가자. 옳지, 옳지, 이리와. 옳지, 삼촌 여기 있네, 이리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이리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굿보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죠? 느낌 알겠죠? 네. 예. 예. 그니까, 신호는 짧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같이 유지해. 옳지 해놓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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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유지해. 움직였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신호를 주고 움직였을 때, 그때 이제는, 입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손으로 계속 당겨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때 애가 제일 편안해 하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걸어가잖아요, 지가. 걸어갈 때 뒤에, 네. 옳지, 옳지, 옳지. 하고 이제 그다음 같이 걸어가는 거, 이렇게. 응원해주면서. 근데 이게 계속 끌고 가면, 네. 안 오는 데다가 한번 와도 또 서로 땡기게 된다고요. 지가 쫓아가는 네. 그게 있잖아요. 네. 옳지, 옳지. 놀라고 있으면 문제는. 이게 더 가르치기 쉽죠, 그러니까. 쫓아가는 수도 많은 것보다, 예. 물론 걔들도 알면 쉬워요, 가르치는 방법은. 예.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가자.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지금도 이렇게 오지만, 이제 아까도 났지만, 예. 보호소가 아닌 다른 데로 가버리면, 지가 아는 장소가 아닌 모르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 따라와요, 이제. 예. 옳지. 가자, 가자. 어우, 잘 오네, 잘 오네. 옳지, 옳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이즈도 딱 건강하고,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더 작아버리면, 건강에 문제 생겨요. 예. 오래 살지도 못하고. 옳지, 이쁘다. 눈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옳지, 가자, 가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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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이제 잘 가네. 옳지. 어이, 어이, 어이. 이거 항상 늘어지지 않게. 네, 늘어지지 않게. 살짝 힘 주지 말고, 살짝. 가자, 옳지, 옳지. 가자, 가자, 가자. 응, 긴장을 항상 주고 있는 게 힘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긴장만. 늘어져버리면, 늘어져버리면, 끌어 늘어지면 뛰어갈 수 있잖아요. 네. 가자, 가자, 가자.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가자, 가자. 어, 가족이 다 같이 가야 돼. 어, 그래, 그래. 어, 다 챙겨서 가자, 그래. 어, 그래, 그래. 다 챙겨서 가자. 어, 그래. 어,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어이, 잘 가네.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옳지, 옳지, 옳지. 어, 괜찮아. 가자, 가자. 옳지, 옳지. 어이, 잘 가네. 어이, 잘 가네. 어이, 잘 가네. 옳지, 옳지, 옳지. 어이, 잘 가네. 그래, 그래, 그래. 어. 이렇게 갈 때도, 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차가 있어도, 오토바이가 있어도, 아니면 이렇게, 감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무지막지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딱, 신호가 빨리 전달될 수 있게 긴장만 주고 있으면 돼요. 옳지. 옳지, 옳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도, 활력을 딱 안 주고 있으면, 긴장을 안 주고 있으면, 텐션 안 주면, 줄 늘어지게 넘어가면 뛰어내려볼 수가 있잖아요.
안기고 싶어 이제 개소리 나니까. 어? 개들 소리니까 안기고 싶어. 오. 어이 잘하네. 어 그래. 어 이거 펴진 거 없네. 가자. 가자. 어 조금만 산책하면 이제 니도 끌고 다니겠다 보니까. 어 여기 물 있어. 약간 이쪽으로 붙어줘. 어 그래.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몇 번만 가면 얘도 지가 가는 길 가보면 끌고 갈 것 같아. 아, 코스 지가 뭔지 알고 뛰어갈 것 같아. 어, 이거 먹는 거 아니야. 가자. 이제 개소리가 나도 긴장 안 하고 산책도 되고 사람한테 잘 오고. 개소리가 나도 잘 이제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다른 걸음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타는 게 신뢰도 하고 있고, 이제. 네.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개소리가 나든 말든 이제 안심이 되는 거니까. 얘나 여기가 더 불안할 수 있겠는데. 근데 아까 전에 너무 났으니까 여기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오고 싶었던 거고, 이제는 여기가 더 불안하게 사람을 땡기는 거야.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절로 가는 게 더 편했고, 나중에 일로 오는 게 편하고, 이게 구분이 가잖아요. 일로 오는 건데 절로 안 갈라 했는데, 좀 지나니까 일로 안 오고 절로 가려고 하잖아. 근데 이제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개가 치지나 신경 안 쓰잖아요. 저게 이제 개하고 교감이 되고 교육이 된 거예요. 나한테 신뢰를 하고 의지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신뢰하고 의지를 만들어줘서. 근데 네.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신뢰와 의지가 생겼지만 네. 집에 가서 환경이 바뀌면 아까 말한 것처럼 쫄래쫄래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스토커처럼 반대로 근데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어른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있으면 이렇게 쉽게 또 꺼내가지고 친해지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상황을 그런 상황이 억지로 강제로 잡아내지는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집에 들어가야 된다, 안고. 아니면, 줄을 잡고 가도 내가 먼저, 안고 가도 내가 먼저 들고, 데리고 들어가서, 만져주고 먼저, 같이 좀 놀아주다가 나면 돼요. 훨씬 가면 쉬워지거든요. 예. 또 관계가 처음에 잘못되면, 훈련사도 엄청 몇 개월을 애먹어요. 어, 아기 입양가 잘 살아. 어, 그래. 아이고. 어, 그래. 어이구, 이거 올라오고 싶어. 아이고 삼촌 올라오고 싶어. 아이고 열난다 이제, 그지? 더워서 그지? 어 그래 잘 살아. 그래 삼촌한테 소리 난 거 아니야.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삼촌 쳐다보네. 아이고 걔도 아까처럼 긴장 안 하고 쳐다보네요. 소리, 나서 소리 나니까 쳐다보잖아. 아까 같으면 깜짝깜짝 놀랐던데. 어이구, 내려와봐, 이제. 내려와봐. 옳지. 내려오기 싫어. 내려오기 싫어. 아이고. 제가 저희들이 건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할 적에 선생님 견적은
이동을 하다가 온다든지 중수가 이 중수가 안 됐으니까 중수가 스스로 온다든지 이렇게 한번 오시는 거 봐도 좋으니까 좋아요. 근데 실은 이용이나 연금만 안 되고요. 그리고 마산보호소에서 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용 가능은 마산에서만 가능해요. 네. 마산에 있는 동물병원은 다 돼요. 네. 입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 그래 그래 천천히 와도 돼 천천히 와도 돼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멈추니까 멈출라죠 근데 이럴 때 또 빨리 가도 돼 이렇게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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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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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버리면 다른데 한눈 안 보일 수가 있거든 이렇게 가 가자 엄마한테 가보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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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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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때는. 예. 뭐, 하여튼, 마키제가 한 마리 있었고. 예. 그, 뽑기에서. 오, 오, 그래, 그래. 뽑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러고. 마키포. 예. 그때는 다섯 사람이. 응. 이상하게 내가 안 되더라고. 아. 근데 품종견이 잘 안 나오니까. 아니요, 그래갖고, 어, 예. 아, 얘 안 봤거든. 예. 내가 여기 보고서 예. 안 보다가 어저께 봤어. 어. 어저께 보고, 응, 재미를 하긴 하고. 응. 아이고, 아이고. 저 만나고 또, 운이 좋네요. 예. 예. 빨리 쉽게 친해졌으니까. 예. 또 사람한테 안 따르고 안 붙으면 결정하기가 망설이잖아요. 예. 어 가자 가자.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얘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봐서 예. 한 사람이도 다 같이 데리고 가려는 거니까 어. 안 오면 기다리는 거야. 딱 보니까. 예.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알아보네. 어, 이제 삼촌 안녕하는 거다. 삼촌하고는 안녕하는 거야.